네, 어렸을 때 애플 2에서 했던 게임 중에 기억나는 게 이제 로드러너가 있고요. 이게 그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했던 게임인데 굉장히 그 손맛이 있었던 기억이 나고, 네, 좀 기억에 오래 남는 게임인 것 같아요. 지금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보고 싶은 그런 게임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 스네이크, 이뱀 길어지는 그 게임들은 정말 어릴 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이렇게 버튼 두 개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, 네, 너무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나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저의 첫 게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도 이제 모바일 게임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컴퓨터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 그런 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데스크탑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막그 컴퓨터도 여러 가지 진화 발전해 나가고 형태도 좀 변하고 있는데요. 어쨌든 이그또이 스마트폰으로 발전하는 이런 컴퓨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어쨌든 저희도 게임 사업을 통해서 글로벌로 아니면 누구나 쉽게 어떤 그 게임을 접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대중화의 시기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면, 컴퓨터는 저의 그 인생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너무나 큰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저는 사랑으로 표현하겠습니다. 네. 제가 그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사랑이고,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너무나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게 컴퓨터가 아닌가. 그래서 저는 컴퓨터를 사랑으로 표현하고 싶고요. 또이 컴퓨터를 통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또 이렇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운명의 도구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. 사랑으로 표현하겠습니다.